오늘이 단오인데 한여름 과일인 복숭아가 벌써 나왔습니다. 두 달 가량 빨리 출하해서 가격도 세 배까지 받는다고 합니다. 신미희 기자가 전합니다. 튀어나온 배꼽이 빨갛게 탐스러운 복숭아가 선별기를 타고 바쁘게 움직입니다. 크기별로 분류해 먹음직스럽게 포장하는 손길도 쉴 새 없습니다. 보통 복숭아는 7월 말이나 돼야 출하되는데 이 복숭아는 벌써 시장에 풀렸습니다. 비닐하우스에서 한겨울부터 온도를 맞춰가며 애지중지 키운 정성 덕분입니다. 꽃피는 시기가 2월달이거든요. 그때 되면은 뭐 하루만 얽혀도 끝장나는 거니까 그게 참 의심주다. 그게 걱정이죠. 날씨 영향을 덜 받아 품질이 일정하고 10년 가까운 노하우 덕에 하얀 속살에선 꿀이 배어납니다. 가격도 일반 복숭아의 3배까지 받습니다. 노지 재배를 할 때는 잘 나와야 4.5에 한 2만 원 선 저희가 소매할 때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4.5 기준으로 하면은 8, 9만 원 선. 단순해 보여도 관리가 까다로워 충북에선 단 두 농가만 시설하우스 재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전정도 하우스에 맞춰 갖고 해야 되고 온도나 습도 뭐 인공 수분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노지 재배, 복숭아 재배를 하신다고 해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. 겨울 추위 걱정으로 밤잠 설치며 남보다 빨리 한해 농사를 시작한 부지런함이 수확기를 맞아 큰 보람으로 돌아왔습니다. MBC 뉴스 신미입니다.